설날과 추석 등의 명절과 연말 모임에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온갖 훈수를 듣습니다. 그저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해결책이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훈수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단순해 보이는 문제조차 최고의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TSP, 다시 말하자면 외판원 문제입니다. 외판원 문제가 훈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적 과정에서 우리는 훈수와 관련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판원 문제의 상황은 매우 단순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은 한 도시를 출발해서 모든 도시를 한 번씩 거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당연히 영업사원은 기름값을 아껴야 하므로 최단 거리가 되도록 도시를 방문하길 원합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서울을 출발해서 세 군데의 도시를 거쳐 다시 서울에 도착해야 한다면 단순히 도시의 순서를 조합해본 후 거리를 더하면 됩니다. 그 조합은 300토리얼이며 계산해보면 6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업사원은 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에 해당하는 런던, 리우, 뉴욕의 순서대로 방문하거나 이를 뒤집어 뉴욕, 리우, 런던의 순서대로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방문해야 하는 도시가 100군데라면 가능한 조합은 100팩토리얼이 됩니다. 이 값은 숫자 9 뒤에 0이 157개가 붙는 매우 큰 수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는 잘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양성자 개수는 에딩턴 수라고 불리며 이 값은 대략 10의 80승입니다. 영업사원이 계산해야 하는 조합의 개수에 비하면 우주의 양성자 개수는 매우 초라한 숫자입니다. 만약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이 경우의 수를 모두 계산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영영 풀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조합을 고려한 최고의 해답이 아닌 최선의 해답을 찾아내는 선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선의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전 알고리즘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전적 진화 과정을 모방해 개발된 최적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 유전적 진화 알고리즘은 레고를 조립하는 놀이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레고 조각을 끼워서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그중 가장 좋아 보이는 두 개의 디자인을 선정해 새로운 변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조각을 가져와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변종의 디자인이 더 좋아 보일 때 우리는 그 디자인에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놀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용어를 사용해 말한다면 이런 레고는 디자인 적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러한 레고 이야기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생물의 진화 알고리즘과 일치합니다. 생명체를 결정하는 빌딩 블록은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간의 교차로 정보를 교환하고 아주 가끔 뜬금없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편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자는 생물체가 속해 있는 환경, 다시 말해 적합도 지형에 잘 들어맞는 높은 디자인 적합도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성된 레고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레고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방한 것이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유전 알고리즘으로 디자인 적합도가 높은 것들만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 이렇게 얻은 결과값은 최선일 뿐 최고의 결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소들을 다 고려하지 못하면 지역적 최적해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최고라고 생각했던 결과가 전체적인 적합도 지형에서는 매우 평범한 수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사실은 우리에게 일종의 통찰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데다가 개인의 능력은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즉, 삶이라는 적합도 지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조언은 개인이 가진 복잡한 변수들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국소적인 최적해에 가둬버리는 덫으로 기능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적합도 지형을 탐색해본 경험자의 훈수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과거에 맞았던 조언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내가 서 있는 적합도 지형의 가장 높은 정점을 탐색해야 합니다. 적합도 지형의 가장 높은 지점을 찾으려면 현재의 지형을 직접 돌아보고 조금씩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혹은 유전자에 일어나는 돌연변이처럼 급진적인 점프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도 지형이 산맥과 같은 형태라면 단 한 번의 점프만으로 죽음의 계곡에 굴러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군데에 베팅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금언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심지어 적합도 지형은 칠흑처럼 어두워서 현재 당신이 높은 곳에 있는지 낮은 곳에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합도의 정점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존재합니다. 직접 부딪히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각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입니다.